근데 집에서 만들어 먹기 진짜 쉬울 것 같아. 연어만 사가지고. 따라하는 거야. 남편이 재작년에 생일 선물로 준 토일리 찾았어요. 이게 안 그래도 어디 갔나 했었거든요. 짐을 싸다 보니 물건도 찾네요. 고춧가루 한국에서 싸준 거 또 있어요. 새로 산 해녀 자석이랑 귀여워. 방금 비닐 뜯었어요. 신발 놓을 데가 없어서 너무 걱정이었는데 이 창고 덕분에 여기 신발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케아에서 신발장 하나 사오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5시 6분인데 2시에 와서 대충 정리하고 이제 다시 빈 캐리어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. 시댁으로. 내비 설정이 잘못돼 있었는지 쓸데없이 돈 내고 빠른 톨 타고 왔어요. 하자가 있는 경우에 72시간 안에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세탁기랑 건조기랑 식기세척기랑 다 돌려보려고요. 식초 넣고 돌렸고 이물질은 딱히 안 나온 것 같아요.
가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야. 그러니까 뭐 한국도 요새 캠핑이 유행하지만. 이러니까 짐이 많죠. 결혼할 때 친구가 선물로 줬는데 결혼선물로 이제서야 쓸 수 있게 됐어요. 지금 의자랑 소파가 없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. 드디어 매트리스 받았어요. 너무 친절해서 팁을 주고 싶었는데 팁이 없어서, 돈이 없어서 못 줬어요. 그래서 이거 10점 달라고 해서 당연하다고 하고 엄청 칭찬해 주려고요. 리본 엄청 많죠. 잘라버릴까? 감이 있어 잘라버려. 컷팅식. 끝난다.